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조금 흐려지고 비가 좀 와서 좀 집안에 가만히 있었는데요. 좋은 소식이 있어갖고 제가 갑자기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 크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저번 주에 산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 고사리나 이런 봄나물이 좀 나왔을까 해서 산에 갔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봄나물이나 이런 고사리 같은 게 보이진 않았, 그러니까 좀뭐몇개 있었는데 저희가 딸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뭐 두고 왔었는데 오늘 제가 뒷마당을 청소를 하다가 우연하게 제가 집에서 고사리를 발견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가 저희 뒷마당인데 뒷마당에서 제가 그냥 뭐 이것저것 하다가 제가 뭐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여기 이렇게 뭐가 올라와 있어서 봤더니 집에 고사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고사리가 그래도 얼핏 보기에 한열몇개 정도 있고 이 정도면 따도 되겠다 싶어갖고 오늘 한번 고사리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따는 방법은 그냥 뭐 쉽게 그냥 딱똑 문지르면 되고요. 그러면은 경쾌한 소리와 함께 그냥 똑하고 부러집니다. 지금 여기에 원래 제가 비닐하우스를 하나 더 만들려고 자재를 어디서 이렇게 중고로 구해놨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연찮게 제가 발견을 해서 한번 오늘 고사리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개 정도 있고 여기 조그만 것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키워서 따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한 1시간 넘게 산에 가서 고사리가 났을 줄 알고 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 집에 나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있다. 여기 이런 거는 벌써 좀 많이 폈습니다. 아, 이게 벌써 질겨지는 느낌이 딱 나네요. 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여기 있던 자리가 좀 이렇게 뭐 숲같이 좀 우거져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여기를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고 나니까 올해 봄에 이렇게 고사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서 방금 한 순식간에 채취한 양이고요. 어디 또 있는지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있네요. 여기도 고사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 마당에서 다 따면 되겠는데요? 굳이 산에 갈 필요가 없겠는데?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이게 조금 더 기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끼 반찬 정도가 나올 때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도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이렇게 밑에서 시선을 밑에다가 두고 찾아보니까 그래도 보이고 있어요. 이만큼 땄는데 어디 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비닐하우스도 가볼 건데 제가 작년에 겨울에 심은 인삼 씨가 있어요. 그랬고 제 지난 영상에서 인삼 씨 나오는 거 그런 걸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두 개 정도밖에 안 났었거든요. 근데 비닐하우스에서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인삼 씨가 꽤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래갖고 올해는 인삼 이런 쌈도 한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또 저희 집인데 이름 모를 버섯이 하나 또 펴있네요. 일단은 오늘 고사리는 이 정도 채취를 했어요. 이거를 삶아서 말리고 하면은 한 끼 식사는 한 끼 반찬용으로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면은 비닐하우스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 씨를 심었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씨 심은 곳에서도 지금 조금씩 이렇게 반응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고추 씨를 심었던 건데 고추 씨도 여기 조금씩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제가 따로 이 비닐하우스 안에 난방을 안 해서 싹이 트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지금 싹이 이렇게 한두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한두 개씩 올라오고 있는데 많이는 아직 안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씨를 심은 것 중에 파가 제일 빨리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파가 벌써 이렇게 이만큼 자랐습니다. 파가 상대적으로 기르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가 제일 많이 났어요 지금.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크면 제가 좀 큰 화분에다가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게 인삼이잖아요. 인삼 씨가 여기도 있고 이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테스트용으로 심었던 건데 인삼 씨가 지금 발아를 해갖고 여기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심은 다음에 메인으로 해서 이쪽에다가 쭉 심었어요. 이쪽에다 뚝 심었는데 여기 심었던 것에 원래 제가 한 달 두 달 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는 한 두 개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근데 지금 얼핏 보더라도 한 20개 이상이 났어요. 싹이 이 앞쪽부터 보자면은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나기 시작하고 여기는 벌써 잎이 벌어졌죠. 여기도 이렇게 싹이 나오고 얘는 싹이 두 개가 나왔네요. 얘도 두 개가 나오고 그냥 지금 이렇게 쭉 가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봄이 와서 조금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삼에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로 심었던 이 인삼이 여기도 이렇게 지금 싹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 제가
좀 이렇게 파서 봤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인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뿌리도 어느 정도 꽤 커졌어요. 뿌리 좀 커졌고 제가 하나 팠던 게 있는데 여기도 지금 싹들이 지금 많이들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고 그래도 이게 싹이 안 나오고 안에서 그냥 다 썩어서 그냥 없어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조금 있긴 한 거를 덜쳐 보니까 이 안쪽에 인삼이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인삼 씨에서 발화가 돼서 지금 싹이 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인삼 씨에서 지금 바로 인삼이 생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인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인삼. 이거 제가 6개월 정도 키운 거거든요. 인삼 6개월 정도를 키우니까 제가 집에서 키우니까 크기가 한요 정도 자라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밑쪽에도 지금 하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요런 거를 무슨 달랭이? 뭐 달랭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 정도까지 자세하게는 모르고 이거 뻗었네. 이때 저거 잘 다시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쪽에 심어야 되나? 어느 정도 나중에 나면은 다시 심어 이렇게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갖고 일단은 잘 덮어주도록 하고요. 자, 인삼이 지금 요만큼 키우는데 이 모종에서 키우는 데까지 6개월 걸렸어요. 얘는 그냥 제 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로 몇개좀 파보려고 하는데 이쪽은 이렇게 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싹이 나왔는데 이렇게 싹 나온 거 안에 인삼 크기가 요만한 게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좀 남게 있나 보겠습니다. 제가 씨를 너무 이렇게 좀막 뿌리는 바람에 어떤 거에 몇 개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잘 지금 적어 놓질 않아서 지금 사실 좀 주서 없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씨를 제가 심는데 한 2,000개 정도는 심은 것 같거든요. 2,000개라고 해봤자 되게 뭐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그냥 한 묶음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팥에 한 두세 개씩 계속 이렇게 뿌려갖고 지금 이렇게 화분에다가 넣어놨는데 지금 한 6개월 만에 이쪽에서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인삼이 수확을 했죠. 이거는 한번 제가 일단 뭐 제가 뭐 농약 뿌린 것도 아니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크기가 걸렸는데 향도 인삼 향이 나요. 인삼 향이 나고 그리고 끝에를 조금 이렇게 먹어보면 네, 인삼 향이 납니다. 인삼 맛이 나고 집에서 키운 인삼입니다.
예전에 그 수삼 이렇게 꿀 찍어 먹었던 그런 인삼 먹어본 적 있는데 딱그 맛이에요. 딱그 맛이고 조금에도 향이 되게 좋습니다. 맛있어요. 맛있고 지금 아직 뭐 작은 크기지만 새끼라고 해도 단맛도 좀 나면서 인삼 향이 입에서 이렇게 싹 퍼지는 게 좋습니다, 아주. 그래서 조금씩 더 앞으로 키워본 다음에 희망하건대 올해 여름에는 이런 인삼 이파리나 이런 것도 해서 저희 집 가족이 같이 쌈채소로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기를 좀 희망해 보고요. 그리고 이런 인삼을 집에서 키워서 지금같이 좀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어려운 상황에 저희 집 가족의 면역력도 한번 같이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확한 고사리가 한이 정도 돼요. 그냥 한 목, 손한 움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말려서 먹으면은 그냥 한끼 반찬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고사리를 채취했다는 게참 웃기지만, 그래도 괜찮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제가 인삼도 키운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계속 이 비닐하우스에서 잘 키워서, 여름에는 이렇게 쌈채소로 같이 이렇게 먹는 모습까지 한번 계속 끝까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